이제 월드테이블 게임즈 2006. 자, 워크래프트 3 정사각에서 태극마크 가슴에 딱 달고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선수들과 싸워야 될 그 한국 대표를 뽑는 자리입니다. 먼저 1승으로 앞서가는 노재욱. 자, 이번 이 경기에서는 얼마나 또 압도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노재욱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지 들어가 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루시퍼, 노재욱 선수의 진영이죠. 노재욱 선수는 에콰일, 한시입니다. 한시 언데드. 크립트 알파 연속으로 만들었고요. 네. 지구라 만들어야죠. 자, 그리고 상대 진영이에요. 구영농 선수의 진영이죠. 구영농 선수는 11시 나이트엘프. 네, 문해를 만들면서 일단 금강을 최대한 처음부터 빨리 채우려고 금 네. 채취를 하면서 다른 건물을 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노재욱 선수가 우승 후에 그 ESWC 우승 이후에 인터뷰에서 꼭 WCG 국가대표가 돼서 마뉴엘 생카이젠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마뉴엘 생카이젠 선수를 이겨야 진정한 우승이다. 그렇죠. 예.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그만큼 그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공적이 되어 있는 네, 마뉴엘 생카이젠 대단한 선수죠. 이번 WCG에서 충분히 또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아, 그럼요. 평가를 해야 돼요. 네. 자, 가지고 있는 구영농 선수의 진영. 자, 구영농 선수는 아마도 머릿속에서 계산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대영 선수 오늘 출전을 앞두고 있고 이미 준비를 했네요. 분장도 다 하고 모두 다 입고 있는 상태고요. 네, 왜냐하면 또 같은 종족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대영 선수는 김동문 선수와 경기를 하는데 아쉽게도 둘이 같은 팀이에요. 아, 맞아요. 네, NIP라는 팀이고 NIP가 닌자 인 파자마, 파자마를 입고 있는 닌자, 뭐 이런 팀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재밌는 이름의 팀이죠. 네. 헌터 소울과 월을 같이 만들면서? 그러게요. 자, 이번에는? 헌트리스를. 그러나 헌트리스. 글쎄요. 그런데 바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노재욱이. 네, 확인도 된 데다가, 아까 구영래 선수와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헌트리스 사용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네. 헌트리스 쓰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구영로 선수였거든요. 아, 그게 일종의 페이크였나요? 아니, 페이크를 노재욱 선수한테 써야지 왜 저한테 씁니까? 네. 아, 옆에 노재욱 선수가 없었군요. 네. 네. 그럼요. 따로따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비밀리에 물어보죠. 그러게요.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 김정수 선수를 못 믿은 게 아닌가. 너무 아쉽습니다. 네. 자. 재밌습니다. 구영로 선수. 자, 일단 지금 브라이트 위로 유인들에서 사냥을 하는 그런 상태죠. 가장 가까운 목부터 사냥을 하고 있는 노대욱 선수의 모습이고요. 야, 구영농 선수 이거 만약에 헌트리스를 만약에 사용해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재밌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나이트엘프의 체제를 확인한 이상 그 데스나이트와 구를 데리고 와서 견제를 하기보다는 역시 초반에 사냥을 하고 나무 채취에 신경을 써야죠. 노대욱 선수도. 네. 자, 킬비스트를 이용한 사냥을 하고 있는 비스트 마스터. 자, 월을 하나 더 올려요. 투어 헌트리스트 체제입니다. 확정했는데요, 구영농? 네. 이거. 일단, 이 2인용 맵. 또 역시 또 스크립트 압박이라든가 그런 플레이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역시, 절대 초반에 밀리지 않겠다라는 구영농 선수의 의지가 보여요. 네. 투어 헌트리스트 트리업을 못하고, 못하는 대신, 사냥감에서 밀리지 않고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7시에 있는 멀티를 빨리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테크는 느린 대신 멀티를 빨리 하는 방법이요. 워낙에 또 이 에코아일이 사냥감이 그리 많은 맵이 아니에요. 네, 원체 작은 맵이다 보니까 초반 사냥 레이스가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나 역시 벌써 멀티 지어 사냥하죠. 먼저 사냥을 시작한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진도가 빠른 거고요. 네. 시작 자체가 노재욱 선수가 조금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데스나이트는 2레벨 중간까지 찍었어요. 네, 스켈레톤 워리어를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가면서 사냥을 하고 있는 노재욱 선수. 네. 생산이라기보다 이제 시체 부활해서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구영농 선수도 멀티 진영으로 사냥을 들어가는데요. 네, 분명히 테크를 포기한 대신 뭔가 이점을 하나 만들긴 만들어야 되거든요. 멀티를 빨리 한다든가. 아, 호크 날립니다. 네, 호크 도안에서 정찰용으로 시도하고, 정찰용으로 쓰고 있고. 그러면서. 네. 자, 위스타라 났고. 아직은 자원이 없어요. 네. 트리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풀업.
라빈드 추가됩니다. 노재욱. 아, 왜냐면 헌트리스 체제니까요. 그렇죠. 피어싱, 레인저 타입 유닛으로 바꿔야죠. 자, 이것을 노재욱 선수가 구영농 선수의 체제를 파악하고 이후에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데스나이트 네. 3레벨 올렸네요. 3레벨 찍었고 아이템도 갖췄고요. 이제부터 사냥을 견제해주면서 핀드 모아주면 되는 거고요. 아, 애초에 저렇게 핀드 아. 모을 걸 알았다면 호크보다도 베어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어, 핀드는 또 웹이 있으니까요. 자, 계속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다음이고 예? 어, 지금 코일이 나갈래다 말아가지고 미스비 깜짝 놀라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아, 나 이거 뒤통해야 되는 건가? 네. 잠깐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 얼었죠 잠시. 네. 네. 그러나 코일이 안 나갔다는 거 뭐야 이런 분위기네. 네. 아, 헌트리스의 프로텍터 러쉬로 올인을 한다는 거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자, 이거 주목해봐야 되죠. 아. 야, 구영동 선수가 여기서 완전 작정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돌아오죠. 타워러쉬로 맞서는 구영동 선수. 네. 글살기를 던지는 거예요. 아, 하나는 취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구영동 선수도 쉽게 두 경기를 다 내주진 않겠다라는 작정을 네. 하고 지금 덤벼드는 거죠. 그러나 빨리 아, 유닛이 와서 예. 이 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요. 체력이 별로 없어요. 네. 자, 구영동 선수를 봅니다. 남겨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 깨졌어요. 아, 실패. 구영동이 터러쉬 실패입니다. 예. 자, 뒤늦게 이게 손발이 안 맞았다고 하죠. 프로텍터 완성 시기와 병력이 추가된 시기가 타이밍이 엇갈렸어요. 아, 아쉬움이 남겠어요, 구형농. 네. 그, 7시 쪽에 월티할 가능성도 보였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프로텍터 러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 여기서 사실 눈이 다 잡고 그래도 나중에 옵시디언 스태츄 나오고, 디스트로이어 나오고, 이렇게 체제가 맞추면 헌트리스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유닛 싸움에서 별로 이렇게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글쎄요, 구형농 선수의 토어 헌트리스 체제는 사실상 이 타워 러쉬도 다 염두에 둔 그런 플레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까지로서는 구영농 선수가 얻어가는 게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아, 남은 사냥. 네, 아, 한방 우리를 노렸는데요. 그게 실패한 이후로는 구영농 선수 너무 암울해 보이네요. 노재욱 선수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냥 네. 예. 기세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또 뭐 예전처럼 예전 얘기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요즘에는 선수들이 딱딱 상대의 체제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때그때 변해요. 영웅도 변하고 체제도 변하고 워낙 그 다양한 그런 운영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네. 자, 리치까지 추가됐고요. 네. 옵시까지 추가됐고요. 오버메이저이 뭐 스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나이트엘프의 운명이 이렇게 처량한가요? 자, 리치 레벨업 했고 사냥한 거 뒤에서 쳐봅니다만 네. 견제를 당하면서도 전혀 망설임 없이 네. 네, 핀드 하나도 죽어나가고 있지 않고 그렇죠. 헌트리스만 계속 하나씩 죽고 있고요. 네. 아, 집중적으로 노려 하나 또 잃고 마는 구영농. 아, 핀드가 또 아, 땅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체력 회복도 하고 1.4도 회피하고 네. 아, 자, 헌트리스 체력 계속 줄고 있어요. 옵션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구영룡 선수는 기회가 없는 거죠. 네. 아, 그래도 핀트 하나 내주네요. 데스나이트 4레벨을 무난하게 찍어주면서 어, 절대 영웅킬의 위험도 없고요. 언데드는 네. 게다가 언데드 진영과 가깝기 때문에 핀트도 또 바로바로 추가가 됐어요. 자, 아, 시디언 스태츄 1.4 하고 있는데요. 아, 잡았네요. 네. 그러나 헌트리스를 너무 많이 내줬어요. 구영농 선수가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노재욱. 어, 그래도 끝까지 스피드를 줄여주려고 애쓰는데요. 구영농. 자, 리치 3레벨 되네요. 스켈레톤 미니언들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디토네이트도 지금 안 나왔고요. 어, 더 헌트리스 체제였는데 프로텍터 러시 할 때 그때 피해를 줬어야 돼요. 최소한 저 앞에 있는 크립트와 알타, 지구를 하나 정도는 깨줄 수 있는 상태까지 갔어야 됩니다. 멀티 타이밍도 늦었는데 또 들켰고. 아, 뻔히 알고 있어요, 노재욱 선수도. 네, 아직까지도 트리 오브 에이지 2단계로 업그레이드도 못하고 있는 본질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이 그 다 온통 프로텍터 러쉬에 힘을 실었기 때문인데 그 여파가 이렇게 큽니다.
나이트 예. 홍길동이에요. 그러네요. 텔레포테이션 스텝을 이용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자 멀티 그러나 퍼티리스 두기. 아, 네, 이탱글드 골드마인 깨졌어요. 완성이 안 된 상태로 깨지고요. 저건 어차피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원을 결국 뺏는 거죠. 네. 자 다시 옵시 추가되면서 한 번의 교전 이후에 다시 한번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중앙 상정 지역도 노재욱이 가져가요. 한 번의 교전 이후에 사냥 코스 이런 것들이 다 노재욱의 우세한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네. 와 건대들은 뭐 포탈 없어도 별로 불안한 느낌이 없어요. 일루전 아직까지 안 들고 있어요. 노재욱 선수라서 더 그런 것 같고 일단 일루전을 이용을 해서 멀티를 깨러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굳이 시간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네. 나이트엘프에게 시간을 줘도 서로 시간을 나눠 가지면서 나머지 사냥을 해도 언제든가 유리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요. 멀티 지역 들어갑니다. 구형농 이거 지켜야 되는데요. 자 핀드 세기를 네. 뭐 일단 보이는 걸로 늘렸어요. 리뉴 치료해가지고 어떻게 좀 살려볼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구형농 선수 그래서 구형농 선수는 멀티 포기하고 막으러 갈 염두도 안 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나요? 블라이트 위로 공격하러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지금 무리수고요. 자 그래서 노장 선수 본진 쪽으로 움직이는데요. 역시 노장도 멀티 그러나 구형농 선수 먼저 들어갔습니다만 네, 네. 데스나이트만 아주 막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리치도 오고. 그렇죠. 자, 텔레포테이션 스텝을 지금 둘 다 갖고 있어가지고요. 나머지 병력들은 지상으로 옵니다만 하나씩 이렇게 끊어주는 걸로 충분하죠, 노재욱은. 아, 원사이드 한대요, 경기가. 예, 잡아줍니다. 자, 뒤쪽에 빌트마스터 외에 헌트리스 단 4기네요. 조금 힘에 붙여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형농. 움직일 때마다 하나씩 끊겨요. 구형농의 병력이. 자, 이것은 고스란히 또 노재욱 선수의 경험치로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일방적인데요. 네, 돌아가는 병력이 상당히 초라해 보이는 구형농 선수예요. 네, 트리업하고 그 아처도 좀 추가되고 사업해가지고 조합을 최소한 갖춰줘야 되는데 오로지 헌트리스만 모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지 않은 상태. 네. 구형농 선수. 자 거기에 다시 또 멀티 공격 들어왔어요. 네. 노재욱 멀티를 하기까지 또 트리업을 하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막으로 오라 이거예요. 네. 거의 때리지 말고 제발 좀 이거 막으로 와라. 구형농 선수 운영에 의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지금 나이테프가 이런 운영을 한다고 해서 언데드가 말려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럼요. 노재욱은 오히려 본진 수비보다는 구형농 선수의 멀티를 깨는데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미 헌티드 골드마인 멀티 이미 돼 있는 상태고 나무가 부족하면 부족했지 금이 부족할 상황도 아니에요. 네, 거기에 본진 공격하면서 또 구형농 선수가 헌티리스를 이렇게 하나하나 잃는 네. 것도 그거든요. 리치만 와도 이쪽은 포탈 눌러야 되는 상태고요. 리치 레벨 다 찍었네요. 야, 포탈 너무 차이 납니다. 구형농 그러나 돌아가는 병력도 얼마 안 돼요. 네, 이제 노재욱 선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 구형농 선수 최근에 가장 분위기 좋은 노재욱을 깨면서 구형농 다시 살아남기를 바라는 팬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역시 최근에 뭐 큰 대회 우승한 노재욱의 그 포스는 예 쉬운 게 아니네요. 네, 오크 웹에 잡히면서 데스나이트 레벨업 네. 레벨 5입니다. 리치는 레벨 4입니다. 영웅레벨 차이가 크리처얼이 20킬씩 들어갈 수 있는 상태. 네. 게다가 구형농 선수는 빌트마스터 혼자예요. 아 이것도 못 막힌다고 봐야 돼요. 네. 압도적인 경기력 노재욱 선수 마지막 진실을 받아내기 위한 공격 들어갔어요. 구형농 자신의 본진 쪽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경기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네. 아 구형농 선수도 좀 마음의 부담을 느끼겠습니다. 네, 네. 실력 차이가 좀 난다. 야 구형농 선수 예, 잘 싸웠습니다만 그러나 노재욱이라는 산이 너무나 높았네요. 노재욱 야 역시 우승자다운 그런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구형농 선수에게 단 한 경기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노재욱이 2대 0으로 깔끔하게 4강에 진출합니다.